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오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무상승장자 선지식. 이거는 10주 10행 10회향 10회향 선지식 중에 세 번째, 모든 선지식을 이제 십바라밀에 비대해서 거기에 맞는 선지식 법문을 이렇게 듣는데, 이 무상승장자는 10회향 중에 세 번째 인욕 바라밀을 주로 하고 나머지 아홉 바라밀을 반으로 한다라고 해서 등일체 불회향, 일체 부처님하고 동등한 그런 회향이라고 이제 이 부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요 해보에는 이대로 무상승장자 편에 이렇게 내용을 지금 이렇게 추려진 건데, 금방 부른 노래가 제목이 뭐라고요? 공심? 빈 마음? 그러고 몸체? 그러니까 공체니까 체자가 그게 뭔 뜻인고? 공심 공체가 처음 들어본 노래 같아. 마음도 비었고 몸뚱이도 비었다. 나도 비었고 너도 비었다. 그런 뜻이야? 공심 공체요 둘 아닌 노래라? 그 뜻을 알고 부르는가? 우리가 불교를 접하는데 처음 초기 입문자에게 초심자에게 기초교리라고, 기초라 할 때 그 초자가 처음 초자잖아요. 초심자에게 처음 부처님 교리를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면서 내용으로 보면은 최상근기 교리가 들어있어. 공심이니 불이니, 불이지심 둘이 아닌 마음, 둘이 아닌 세계, 마음이 빈 것, 무아 내가 없다는 것, 이런 것이 초심자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초심자에게 그런 말을 다 했을까? 평생 공부해가지고 안광낙지시에 죽음 임박할 때까지 공부해도 무화가 뭔지 공심이 뭔지 공수래 공수거가 뭔지 하고
그거 확실히 이거다 하고 가는 사람 몇 안 될 텐데 불교 교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다고 하나 봐. 노래를 불러도 부른 사람이나 그 노래 좋다라고 들은 사람이나 뭔 뜻으로 노래를 부른 건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하루 일상을 다 알고 내가 직접 체험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3일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철저히 경험해보고 아는 소리 한 사람 말을 아 그렇구나라고 믿어버리면은 3일 아니라 3년, 30년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우리 공부가 처음에는 이 부처님도 그러니까 이 모든 설법이 수근 설법이라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해줬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이 이치를 알아듣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해줘야 이 이치를 알겠구나. 그 이치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이치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 노력을 많이 하신 거예요. 유마경에 보면은 우리 사바세계에서 상방향으로 시방세계 중에 상방향으로 42항하사 세계를 지나면은 중향세계라는 세계가 있어요. 여럿중자 향기향자라. 그 이름 그대로 여러분 눈치채듯이 거기는 모든 게 향기법문이야. 그 중앙세계에 거기 계시는 지금 현재야. 부처님이 향적부처님이라. 부처님 이름은 향적부처님.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에 지금 현재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42항하사 우로 그 세계를 건너서 지나가면은 향적 부처님이 계시는 중향 세계라고 있는데 그 세계는 우리 사바 세계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세계예요. 우리하고 별개의 최고로 좋은 세계가 극락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불찰 미진수 세계가 끝없이 있어요. 뭐 묘의 세계 무슨 세계 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 세계에서 다 나름대로 주관하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은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법문을 해서 깨달음으로 유도를 하시어 인도를 하시는데 그 중향 세계의 향적 부처님의 법문은 거기는 묘하게 그 세계에 이 백성들이 소위 공부하는 대중들이 성문 영각승이 없어. 거기는 보살승만 있는 거야. 성문 영각이라는 게 우리 이승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바세계의 주 법문 목적은 이승 보살들을 대승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승 세계라는 게 뭐냐? 성문 영각들. 이승 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이 사바 세계라는 것이 생멸 법칙으로 움직이는 세계예요. 생하면 멸하고 멸하면 다시 생하고 윤회하는 세계. 그런 세계 이것은 고통스러운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로 공부가 이 세계를 빨리 벗어나자, 출세간에
법을 공부를 한단 말이야. 구출세간. 출세간 하기를 구한다. 그래서 이 세계를 벗어나면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면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세계에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승의 저 근기들이라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들은 그 이들을 제도해. 그 이들을 제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승들이 갖고 있는 그 목표점은 진정한 궁극의 도리가 아니다. 이승의 모든 중생들을 소위 말해서 다시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진정한 수행자의 길은 대승보살이어야 된다. 그 대승보살의 길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임무였어. 무슨 말이냐? 수행을 해서 처음에는 아, 이 세상 참 고통스러운 세상이다. 그런데 분명히 그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되 그 목적을 달성해놓고 보니 아직 못 따라온 저 세계에 있는 사바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불쌍하잖아. 아, 저희들은 왜 우리만큼 이 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지를 못할까? 그런 연민의 정이 그게 자비심이라. 그래서 자비심이 나와야 돼, 공부를 하면. 그런데 이승들은 아이고 거기서 내가 벗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여기 오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걸. 그쪽이 둘러보기도 싫은 거야. 그 자리에 멈춰 있어. 그래서 그 이들을 일깨워서 세상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 법문들이 이제 대승법문인데, 그 법화경 같은 경전이 이제 회삼길이라, 저 이승 삼승들을 일깨워서 일승 세계로 일승법문을 해주어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다, 사바 세계가 곧 정토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경전들이 이제 법화경이요. 그리고 원래 모든 근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원초적인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진리, 그 바탕을 그대로 밝혀준 것이 화엄경이고 그런 거예요. 그 중앙 세계에는 아까 말하는 이승 삼승이 없는 거예요. 성문 영각이 없고 보살만 있어. 보살만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맹점이 있느냐? 이 부처님들이 지금 참 할 역할이 많아. 최정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어. 최정. 한 개인이 아니라 최자. 우리가 최정 걸리면 맥히죠. 막혀 있어. 가로막혀. 어디에 청정하다라고 하는 또는 정토라고 하는 극락세계라든가 편안하게 오염되지 않는 사바세계에 정반대되고 아까 2승 3승도 못 미치는 1승 대승 보살들만 사는 그런 세계를 청정세계라고 하는데 그런 청정함에 맥혀있는 이들을 최정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중양 세계 같은 세계가 최정 보살들로 모여 있는 세계. 유마 거사한테 병문안 보내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10대 제자한테 네가 갈래 네가 갈래 하는 게 하나도 안 간대. 왜? 유마 거사 무서워서. 다 한 번쯤 유마 거사한테 당해 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미륵보살한테도 그러면은 그대가 갈라는 거 하면, 아이고, 나도 안 갈랍니다. 결국은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유마거사한테 병문안을 가지. 그래, 이제 부처님 심부름이라 가는데, 유마거사를 어떤 분인 줄 대충 아니까, 문수보살이 유마거사 병문안 간다 하니까 분명히 고차원적인 법문이 오고 갈 것이다. 우리 구경하자. 그러고 아주 대중들이 수천 수만이 따라가. 그래서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병문하는데 그 거래 법문이 이제 유마경들이. 저기 제 10장쯤에 향적불, 지금 말하는 중양세계 향적부처님이 계시는 대목에 가면은 무슨 얘기냐. 그렇게 법거량을 계속 하는 도중에 끼니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사리불이 속으로, 아이고, 밥때가 됐는데 하고 배고픔을 느꼈단 말이야. 그래, 문수보살, 유마거사 이렇게 대화하다가 유마거사가 사리불이 배고파함을 느껴. 큰 법문하고 있는데 이제 배고파 한다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내가 너희 생전에 맛보지 못한 밥을 내가 얻어다 주겠다. 누가 여기 저 상으로 42 항아사 떨어진 중양세계 향적부처님 지금 저 대중들하고 밥 잡수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내 대신 밥 한 그릇 얻어올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유마거사가 당신의 화연을 그 자리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 일을 보내는 거야. 가서 향적부처님한테 안부 전하고 아프지는 않고 계시는가, 대중들을 데리고 일하고 사시면서 고생스럽지 않은가, 내 말, 내 안부를 일하고 대신 전해서 전하고 당신이 잡수는 밥 한 바로 얻어오시오. 그러고 화연보살을 보내. 42 항아사를 건너서 향적세계에 가는 모습까지 여기 문수보살 따라온 모든 그 대중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 세계를 지나가서 향적부처님이 대중들하고 밥 잡숨는 것을 이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이 화연보살의 유마거사 말대로 안부를 전하고 밥을 한 그릇 얻어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대중들이, 거기는 성문 영각이 없는 보살들이란 말이야. 보살들이 그 향적부처님한테 저 사람 도대체 누구요? 그러면 저 사바세계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사바세계가 있는데 저 아래 거기에 유마거사가 대단한 분이 있다. 그분이 지금 보낸 화연 저 보살이니라. 아, 그런 세계가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이가 밥을 얻어오는데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고 거기서도 한 900만 대중이 따라오는 거야. 밥 한 바로 얻어오는데. 그 바로 밥 한 그릇 가지고 이거 몇 사람 먹겠는가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속마음을 읽고 그 가져온 밥을 거기 있는 대중이 다 먹고도 남아. 그런데 그 밥이 향기롭고 그거 먹으면 그냥 몸과 마음이, 정신과 몸이 그냥 청정해지고 그런 밥이야. 보통 밥이겠어? 부처님이 잡수다가 남은 밥이라고 주었는데. 얘기가 재미있어? 중양세계의 대중들이 그 유마거사 화연보살 따라서 사바세계 우리도 구경간다고 900만 대중이 따라가는데, 그 향적부처님이 그 대중들한테 타일러. 거기 가서 괜히 월등한 세계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온몸에 풍기는 그 중향 향기 세계거든. 그 향기 품지 말고 감추고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러고 타일러서 보낸단 말이야. 그 중향 세계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올라가는 대중한테 이제 가르쳐 주느라고 거기서 대신 물어. 그래. 우리는 부처님이 무슨 설법을 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향나무 아래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향기가 저절로 나와서 코로, 눈으로, 귀로 들어가서 그 향기가 나를 청정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의 공덕이 그냥 채워지는 그 향기만 맡아도 우리는 그런 법문을 듣고 이라고 삽니다. 기가 막히지. 그 이들이 와가지고 사바세계에 와서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문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생을 교화를 합니까? 대답이, 그 화염보살 대답이,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아주 성깔이 억세고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 머리는 원숭이같이 그냥 팽팽 돌아가면서 꾀만 많고. 그래서 부처님이 교화하는데 일일이 나쁜 짓을 하면은 이런 가보를 받는다. 나쁜 짓, 이것은 나쁜 짓의 가보요. 이것은 이 가보로 인해서 다음 어떤 원인이 생겨요. 이것은 살생을 해서 저지르는 일이니 이건 나쁜 짓이니 이것은 살생을 해서 그 과보로 받은 결과요. 하나하나를 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중생, 우리 경전에다 글이 나오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도 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일일이 이것은 이간질에서 얻은 과보로 생긴 결과물이요. 응? 이것은 나무 각시 탐내다가 남은 결과물이요. 이걸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하나하나 일러줘야 된다. 그래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또 묻고 또 묻고 한다. 아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고생 많으시네요. 그러는 게. 에? 그 이들이 와서 보고, 와, 사바세계 참 아주 힘든 나라구나. 힘든 세계구나. 그래. 자, 그런데 그 이들이 큰 병이 하나 있는 걸 내가 오늘 그 이들한테 일러줘요. 부처님 대신해서 또 한 번. 그 이들이 체정보살들이요. 정토에 막혀 있어서 제대로 보살행을, 보살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 공부를 해서 이 세간을 벗어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이들이 이승이잖아요. 평범한 중생들은 이 고통스러운 걸 면하고자 이승 공부를 하고 이승들은 그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졌어. 다스릴 정도 됐는데 문제는 그 안락하고 적정한 그 삼매 속에서, 그래서 오직하면 대승들이 그 삼매를 소용돌이라고 했을까? 조용하니 아무것도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누가 와서 뭐 해로운 짓, 이로운 짓,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으니 얼마나 편해?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잠자는 거 걱정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라 늦게 나라 걱정 없고. 그러니까 혼자 그러고 문 잠궈놓고 집안에 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 적정 삼매에 빠져 있다는 거야. 이승은 더 이상, 늘 내가 얘기하지만은 과거세 부처님 갑이라고게 성불하셔서 그때 부처님 동시대에 태어난 좋은 인연으로 크게 노력 안 하고도 그냥 성문승, 영각승이 돼가지고 공부가 아란히 돼버렸단 말이야. 그랬는데 공부를 했으면은 그 공부를 잘 뭐요? 부처님이 되기 된 목적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 혼자 누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도 그 말 안 듣고 모른 척하고, 아이고 중생들 보니까 아까 중양세계 보살들이 와서 사바세계 부처님 고생하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는 못 하겠다 지레 겁먹고 그러듯이 이 2승 3승들도 그런 겁먹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다음 생에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나 이제 그때나 같이 가서 어울리고 그러지, 아이고 그 안에 어디 가서 좀 잠이나 잘란다 그러고 지금 어디 삼천 대천 세계다 흩어져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게 지금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방석이 되기도 하고 이 마루짱도 되고 산에 가면 이제 나무도 되고 바위도 되고 그게 다 낮잠 자고 있는 아라한들이라.
이 법계에 온 세계가 부처님의 비로자나 법신 체자라. 부처님 몸뚱이라면 거기에 그냥 끼어서 나안들이 다 구석구석 잠자고 있는 거라고. 그 이들이요, 너무나 여러분 그 함부로 깐보지 마라. 나뭇가지 하나, 돌멩이 하나라도 깐보고 돌멩이라고 하고 나뭇가지라고 함부로 하면요, 그 이들이 본성을 깨달을 때야 다 나한들이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싸움을 해보기가 어려워요. 그 함부로 깐보면 안 돼. 돌멩이 함부로 깐봐가지고 발질로 차다 발가락 발톱 빠지는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예? 이치 있다고 생각해요? 어이고 대단한 수준이야. 그동안에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르칠만 했네. 응? 여기 있어. 여기. 예. 옛날에 저 궁중에 빈 밥그릇 뚜껑 덮어서 갖다 주면 얼른 죽으시오. 그런다고.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첫째는 자리라고 해서 내가 알고 내가 편해야 되겠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편할 정도의 위치에 가보면요, 나만큼 편하지 못한 사람들을 둘러보게 돼 있어. 그걸 둘러보는 내 가슴이 아, 그냥 말 수 없구나 하고 우러나와야 돼. 그 가슴이 없으면 그 공부가 잘못된 거라고. 응? 되돌아보는 가슴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해온 내 공부가 이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잘못된 공부다. 모든 이들이 그 목적 달성을 한 이들이 지금 과거 무진 것부터 생각해 보면 엄청 많았을 거 아니라? 그 이들이 전부 어디로 갔느냐? 공간적으로 이 세계는 아까 42 항아사 세계를 건너 향적세계, 저 중향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의 공간을 벗어난 세계는 아니야.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중향세계가 있고 묘의세계가 있고 극락세계가 다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지옥이 있고 축생세계가 있고 아수라세계가 있다. 이 공간 안에. 우리가 같은 공간에 그 육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저쪽 중앙세계의 그 보살들, 성문연각도 보면 보살 대중들이 사바세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축생되고 이런 인과로는 아수라천 태어난다 일일이 지적해서 하나씩 해주는 그 자상한 법문을 들고 아주 감탄을 해. 자기들은 못하겠다. 그 이들은 그런 세계 보지를 못했어. 맹색이 보살들이면서 그이들이 아까 2승 3승하고 진배가 없어 보살 지위를 얻었으면서 그 능력을 중생에게 회양하지 않으면 그거는 2승이요 3승이고 일반 중생이란 말이야. 적정삼매 속에서 지 혼자 머물고 있는 것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그 보살들에게 그 정토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그 보살 중생이지, 보살 중생에게 이 유마경을 통해서 부처님들이 이런 법문을 하는 거예요. 어야, 거기 살고 있으니 좋지. 선정의 세계가 얼마나 좋아. 선정의 세계가 뭐야? 아무런 간섭도 없고 저 지나가는 바람도 나를 타치하지 못하고 그 어떤 천청병력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힘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 그 선정의 적정의 세계이라고 머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꾸짖어요. 그런 모든 선정에 빠져 있는 것을 마치 지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 보살들아.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그거? 그게 올바른 삶이 아니다. 지옥상을, 지옥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라. 생사 중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 생멸법에 나고 죽고 금방, 아까 말했지, 빈 몸이요 공수래 공수건데 거기에 집착해서 살고 있다라고는 저 세계, 그게 생사요. 생사의 세계란 말이야. 그런 생사의 세계를 보는 것을 마치 아름답게 꾸며진 훌륭한 정원 속에 논이는 것 같이 생각을 해라. 보살은 일 없이 조용하니 한가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지옥같이 생각하고, 보살은 저 생사에 허덕이고 있는 저 고해 중생 삶 속을 마치 아름다운 극락 정토의 정원 거닐고 노는 것 같이 생각을 할 줄 알아라. 그래서 발심한 대승 보살들은, 공부 마친 보살들은 이 사바세계의 인간세계, 중생세계에 다시 되돌아와서 저 중양세계 보살들이 아이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각하고 달리 이렇게 중생들하고 동사섭하고 사는 이것을 마치 아름다운 정원 속 거님과 같은 생각으로 산다. 이런 생각을 해라. 이 체정보살들아. 내가 꾸짖는 나에게 와서 법을 구하는 자 있거든 그이들을 진정한 선지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라. 귀찮아 생각하지 말고. 저희들은 귀찮아. 와서 뭐라고 법문 듣고 싶고 막 무엇을 해달라고 하고. 꼭 요즘에 우리나라 스님들한테 하는 소리 같지 않아? 지금요. 지금 결제 들어갔지 스님들. 결제 들어가서 내 얘기 못 들을 거예요. 선방에 있는 스님들 하루 정해진 시간만 탁 처음에는 힘들어요. 앉아있기가 10시간, 8시간, 12시간 앉아있으려면 허리 아프고 다리 쥐나고. 그런데 그것을 한철 석 달 지나고 겨울철 석 달 지내고 2년, 3년 지나면 세상에 제일 편한 게 앉아있는 게 제일 편한 게 자세가 접혀가지고. 그러니까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더 편하니까 선방에 오래 다닌 스님들 어디 가도 탁 그러니까 처음 보면 얼마나 거룩해져 자세에서. 처음이 아니지. 보면 볼수록 거룩하지. 허리 하나 커. 그러니까 그이들이 그렇게 선방에 오래 있으면 나중에 죽을 때도 누워 자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해서 앉아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걸 좌탈인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도 어려우니까 평생에 공부한다고 이래 앉아만 계셨는데 얼마나 훌륭하냐. 거기까지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평생을 하는데 올라와서 묻고 스님 이럴 때는 어때요? 중생이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쩌습니까? 우리 자식이 이러는데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라고 묻는데 귀찮아서 자꾸 숨어서 산중으로 더 숨고. 그게 체정보살들이야. 자기 편하다고 귀찮아하지 마라 그러고 자꾸 숨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들라고 공부하냐 말이야. 하나 핑계는 있지. 나 아직 부처님같이 도인이 못됐다. 신통력이 모자라서. 근데 실은 일러주려고 해도 아는 게 있어야 일러주지. 공부가 잘 돼서 신통력이 보조가 돼가지고 아프다 간 사람 신통력으로 탁 나서주고 고민하는 거 걱정 없이 요술쟁이가 제중 그런 신통이 있으면 또 그렇게 피하지도 않건데 아직까지 그 능력이 모자라서 속한 사바 세계로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장삼자락 붙잡고 물고 지른 사람한테는 그 다음 발자국까지는 일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응? 법을 묻는 자에 초심자애가 오거든 그이들이 나의 선지식이다 이런 생각도 가질 줄 알아. 이 체정보살들은 정토에만 머물러 있고 걸려 있고 중생세계로 회향하지 않는 이런 보살들은 궁극적으로 뭐가 모자라냐.
비지심이 없다. 자비와 지혜의 마음이 아직은 열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완벽한 보살이 못 돼. 십지 보살쯤이야. 십해양이 지나고 십지 지위에 들어가면 초지 한의지부터 성인이거든. 지위가 성인이 되는데 십지의 제7지까지는 꾸준히 노력을 해요. 아무리 공부가 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꾸 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십지 보살 중에도 제8지 이상 올라가면 제8지를 무슨 지라는 이름이 부동지거든. 부동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게 무엇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냐? 무공덕용이라. 억지로 공덕을 짓고 억지로 무장무이라 하지 않아도,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 그게 팔지보살 이상쯤 돼야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지 십지보살 등각, 묘각. 부처님의 최고위를 묘각이라고 그러죠. 52위, 53위 그러지, 그 자리를. 그러니까 보살도 공부를 해놓은 일도, 그래서 최정보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동사섭 해주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서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서법은 뭐 때문에 있어? 중생교화하는 방편이란 말이야. 보시섭이요, 애어섭이요, 중생섭이요, 동사섭. 동사섭이 얼마나 어려워. 같은 입장으로 같은 눈높이를 맞춰서 이끌어준단 말이야. 같은 눈높이를 맞춰줘. 아까 향적 부처님이 그 중양세계 그 보살들에게 너희들 잘난 체 가서 하지 말아라. 향기 품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이들이 와서 그랬대. 석가모니 부처님 어떻게 교화하는가. 그 억센이들 아까 얘기대로 일일이 하나하나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면 이런 가보를 받는다.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이런 가보 받는다. 이런 가보를 받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일일이 지적을 다 해주는데 우리 세계의 중양세계의 향적 부처님은 말 안 해도 그냥 착 알아서 우리를 공부를 되게 하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알기로 절대 그럴 수 우리 부처님이나 똑같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모든 능력을 다 숨기고 어떻게 저렇게 일일이 중생 하나하나 근기 눈높이 맞춰서 저렇게 중생교화를 하고 계실까? 거기에 감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여기 지금 공부가 10주, 10행 할 때는 이게 자기 노력이란 말이야. 자기 노력. 그러니까 10해양증 되면 그 노력의 결과물인 그 능력치를 회양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결과물을 중생에게 회양한다,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최초의 공부 시작할 때의 원력이 없으면 이것은 공부길이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랬어. 그래서 이 경전이 그냥 쪄진 것 같지만 이 십회양의 선지식 열 분은 비구 스님, 스님들이 없어요. 왜? 아, 비구니 스님은 있어. 왜 여자하고 비구니는 있느냐? 비구하고 비구니자하고 차이가 다른 게 비구니 스님은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보다, 비구보다 자비심이 더 있대. 회양하는 능력은 자비심이 우선이라. 지혜보다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이 풍부해서 중생세계에서 동사섭하며 살면서
그 세계에 착하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 능력이 지혜라. 지비이종, 지혜와 자비의 두 가지를 분류할 때, 자비심은 중생을 교화하는 행위고, 그 중생 사바세계에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도 거기에 전혀 물들지 않는 능력은 지혜의 힘이다. 그래.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사바세계에 살아도 연꽃처럼 물들지를 않아요.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지혜 없이 뛰어들면 같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공부해놓은 능력이 없으면은 요 철로가에서 사람 구하다가 생각만 가지고 뛰어든가 같이 죽는 거예요. 안 뛰어들면은 떨어진 사람 한 사람밖에 안 죽겠지? 그건 당연히 죽을 사람이라면. 이게 비유가 잘못됐긴 했는데 얼핏 생각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회양심에서부터. 그 회양심은 최초에 공부할 때 냈던 원력에서 생긴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기도의 성취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 노력. 그리고 본원력이라고 여러분 경에 보면 늘 나와, 본원력. 부처님, 본원력이라는 게 뭐예요? 원력 중에. 부처님의 도와주신 것, 그 다음에 근본 원력이라고 본원력이란 말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삼위일체가 된다고 내 지극정성한 목욕재기하고 일심으로 하는 기도, 행위와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보살님의 가피. 내가 항상 처음 시작할 때도 적어도 문수보영 같은 대승보살의 가피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본원력이라는 게 뭐예요? 최초에 우리 모두는 청정 본원 그 자리에 대중에 너와 나의 분류가 생기기 이제는 사람 일심하는 그 마음이 모든 법계의 근원이다 그러는데 그 법계라고를 생성한 근본의 일심 자리 하나인데 그 일심에서 한 생각이 아직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그것을 청정심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비로자나 본 법신 자리야. 그 자리에서부터 저절로 생겨난 원력이 본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 본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본원력이 다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그 잠재되어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원력이 발동을 해야 모든 기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본원력이 발동을 하려면 그동안에 그 깊이가 얼마 될지 몰라. 왜냐하면 그 이후로 너무나 오만 것이 얽히고 설키고 메꿔지고 눌려지고 웬만한 강철삽으로 파도 그 바닥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강한 신심이 있어야 되고 견고한 정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따라져 있는 청정 본원의 자리를 건드려 줘야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건드려 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근본 자리를 건들어주는 거거든.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맛보면은 나의 본원이거든. 나의 근본이야. 나의 근본에 맛보면 그 근본 자리에 모든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근본 자리야. 그 근본 자리는 하나야. 그게 아까 말한 불의의 세계야. 청정한 우리의 가장 본래의 모습이 불이라고, 둘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라고. 그것을 공부를 해서 맛보든, 기도를 해서 맛보든, 그 자리를 맛을 보고 풍겨볼 줄 알면은 세상사를 아는 거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눈 한번 깜빡이는 그 눈동자 속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아까 유마거사가 사립을 지금 배고픈데 왜 저렇게 법문을 길게 하는 그 속마음도 눈치챌 수 있고,
저 중량세계 향적부처님 지금 밥 잡수신다 얼른 가서 한 그릇 얻어먹으라고 가서 밥도 얻어올 수 있고 세계가 눈에 보이고 사람의 속마음이 눈에 보이고 다 그런 그걸 건드려줘야 돼. 본원력을 모든 공부는 근원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바깥 세상에서 성취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명심해야 될 게 내 정진력, 노력, 열심히 일심으로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또는 공부를 그러면서 절대로 불보살의 가피가 없으면 성취가 안 돼. 자기 힘으로 안 돼. 주변이 도와야지. 그 분위기가 좋아줘야지. 그게 가피야. 내 신심과 불보살의 가피와 그리고 애초부터 우리 모두에게 갖춰져 있는 본원력이 발동을 해야 모든 것이 성취가 된다. 그리고 얻어진 그 모든 능력은 그 본원에 있듯이 모든 이에게 회향, 되돌려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공부를 바로 하는 거다. 아까 같이 이 정도 했으면 하고 극락세계에 머물러 버린다든가 이 정도면 성문도 없고 영각도 없는 저 보살들만 사는 중양세계 근데 늘 얘기하지만 서울 가면은 성북동이라고 하는 동네 부자촌이 있는데 그 부자촌에는 부자들끼리만 사니까 이웃을 모르고도 살아. 담이 10m도 되고 거기에 뭔 재미가 있어. 자기 방 하나 탁 아방궁같이 꾸며놓고 그 안에서만 뒹굴고 있네. 그 사람은 세상에 그거는요 우리에 갇혀있는 돼지 한 마리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미쳐주는 그 영향력이 담 밖으로 전혀 안 나오잖아. 그 삶하고 뭐가 달라. 사람은 그것이 삶이 아닌 거예요.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그리고 너는 이 밥이 맛있냐 나는 이 밥이 맛있다가 티각태각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들이 노는 거지. 부처님들은 문 가다 놓고 혼자 그러고 혼자 즐기고 사는 거 아니라고. 여기 오늘 무상승 장자 여기 저 해보에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뻔하고 이름 그렇듯이 이 스님들은 일단 범부들에게 이 세상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이라고 일러주는 법문에서 10주 법문에는 비구들이 나왔고 지금 여기는 보살 장자 아니면은 비구니 여러분들을 지금 내가 칭찬하고 싶어. 머리 깎고 있는 스님은 이대로가 본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은요 이것을 이 세계에서 회향을 해서 자식 손자들에게 그 능력과 영향력을 다 발휘하고 살잖아. 요즘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애기 못 낳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할 얘기가 없어. 본전도 못 챙기고 여러분들은 자식 셋 놔두면 본전 이상도 챙기잖아. 이게 갑자기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회향 법문은 비구가 없는 거예요. 회향. 이거는 출세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이 세상의 고통 세계를 벗어난 길을 다 알았어. 결혼해서 장가가고 시집가면은 거기가 지옥 같다라고 남이 해도 지옥을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리하고 여러분은 솔선수범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 머리 깎은 스님들이 공부한답시고 하는데도 그 지옥 같은 세계 감히 못 가는데 여러분은 거기 가서 머리 기르고 자식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재롱 받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회향 보살들이라 이 말이야. 예?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아이고 우리 대보살 거사님들 여기요. 그래서 이 거사들에게 대거사들에게 막 애워싸여 있어 무상승 경교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반해. 내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 대거사님 대보살님들 대단하십니다. 건강하십시다.